간식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치, 고추장, 된장, 청국장, 그리고 전통죽까지. 웰빙 음식으로 주목받는 우리의 전통 음식은 대부분 발효식품이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연구단.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이 한창이다. 안녕하세요.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이명기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발효식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그 연구 분야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이 발효식품이 얼마나 많은 기능성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맛이 좋고 그 맛이나 기능성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식품에 앞으로 보다 나은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에는 발효된 맛성분의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인 된장, 고추장류 같은 것이 있고, 김치같이 발효된 생성물 외에 미생물의 기능성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식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 발달된 발효식품을 세계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에는 현지인이 입맛에 맞게끔 현지 식품을 이용한다거나 현지인의 식품과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식단이나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김치 냄새가 솔솔 난다 했는데 여기서 난 거군요. 안녕하세요. 발효식품을 연구하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왜 김치를 썰고 계신가요? 저는 그 김치 속에 있는 좋은 성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치에 뭘 넣고 계신가요? 여기에 에탄올을 넣고 있습니다. 에탄올 넣어서 김치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좀 추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치의 좋은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이 계속되는데 손에 들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얻은 이 농축물입니다. 이 농축물을 가지고 쥐에다 먹여서 쥐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조사하는 것입니다. 연구원님을 따라 실험실로 향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곳. 김치 등의 발효식품이 조류독감이나 신종플루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하는 거군요.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김치를 먹은 쥐는 김치를 먹지 않은 쥐보다도 그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방어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절이보다 발효 과정을 거친 김치가 인플루엔자 억제 효과가 높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김치가 발효되면 발효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를 연구를 하면서 발효된 김치와 발효되지 않은 김치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발효된 김치가 훨씬 그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방어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꼭 익혀서 발효시켜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구수한 냄새를 쫓아 와봤는데, 아니 여기도 연구 중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효식품을 연구하고 있는 최신양입니다. 저는 주로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의 어떤 명품화라 그럴까요? 굉장히 좋은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콩 자체보다 발효된 된장이나 청국장이 몸에 좋은가요? 콩을 미생물로 발효를 시키면 된장이 되고 청국장이 되죠. 이렇게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삶은 콩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된장이나 청국장에서 발견되는 면역 증강 물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역 증강 물질은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발효식품 연구원들은 오늘도 더 맛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연구한다. 저희가 이렇게 성형 메주로 한 것보다는 이렇게 콩알 자체로 메주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인위적으로 미생물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요거는 이제 곰팡이를 접종한 콩알매주고요. 요쪽 거는 세균을 접종한 콩알매주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서로 조합을 한다던가 또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맛있는 된장이나 간장을 만들 수가 있죠. 발효식품연구원은 음식에서 건강을 찾는 과학자이다.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식품공학, 발효공학, 식품미생물학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발효식품을 통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낼 음식과학자. 그들이 바로 한식의 세계화를 실천하는 발효식품연구원이다.